크세요. 요거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반도체 다 팔았나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연일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반도체 종목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뭐 연일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슈예요. 8월 국내 수출은 IT 부분이 호실적을 주도했죠. 반도체 플러스 43%, 그 다음에 서버용 메모리 수용 지속으로 3년 만에 40% 증가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둔화 우려가 팽배하고 있으나 아직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또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시장의 우려 대비 매우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일단은 뭐 외국인은 이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얼마 정도를 사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꾸준하게 사두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에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루머 유입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최근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언급하자 1차 규제 완료 기대 심리로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날 발표된 7월 국내 생산 산업 수치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50원 내리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요인도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가 외국인이 지난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뭐 두 종목을 8조 원 이상 팔아치운 것에 대해서 우려가 반도체주 뭐 주가에 지나치게 흡수가 됐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죠. 반도체주 수요는 당분간 견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은요,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8월 메모리 반도체 계약 가격 중에 낸드 플러시라든지 아니면 서버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PC 디램 등 대부분 계약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삼성전자 비메모리를 전 세계 비롯해서 전 세계 비메모리 파운드리 서비스 공급사의 실적 예상이 상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가 됐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매크로 불안감 역시 혼재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 그 다음에 같은 날 진행된 연준 의원들의 연설, 한결같이 테이퍼링을 가르쳤고요. 결국은 진행이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파월 의장과 그 연준 의원들이 연설을 종합해보면 9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4분기 중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말을 했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글쎄요, 요거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금리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열려져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0.25% 올라갔죠, 금리가. 근데 이제 10월달이나 11월달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택트 환경 요구 완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언택트 수요 감소 신호는 곧 반도체 수요 전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준비디오가 양호한 실적에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급락한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언택트 수혜를 받던 기업들은 비대면이 요구되는 환경의 완화로 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랍니다. 요 정도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요 라인에서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언저리 구간이면은 좀 정리가, 1차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 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재돌파하면은 그건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좀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양 방향으로 한번 흐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양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면은 일단 증권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증권사에서 나왔던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 반도체 쪽에 근무하고 있는 그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업계 관계자의 그 전망? 이런 부분이 지금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증권사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관계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다시 뭐 부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간다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일단 이 언저리에서 괜찮은 타이밍에 잡았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언저리 구간에서 물량은 조금 반 정도는 정리하면서 가볍게 갈 필요가 있다. 뭐 올라가면은 계속 나머지 물량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또 저항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또 매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겁니다.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드리는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8월 달에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죠. 하락도 컸고 상승폭도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무런 종목 가지고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가져간다 그런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저희가 단기라든지 단타 포지션으로 많은 매매를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극대화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섯 종목도 매수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회전율을 좀 만들어놨다. 이런 매매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희 주력주라든지 좀 비중을 넣어가지고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집중을 할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반 매매 일지 같은 거 보신다 그러면은 저 이런 식으로 해서 18번 매매해서 18번 수익을 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총 누적 수익은 뭐 6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우리 7월달이죠 7월달 방송반 매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단타적인 이런 매매만 한다라고 해도 승률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